지난해 5월 지상 4층 규모로 신축된 계양구 보건소입니다. 계양구청과 건물을 같이 사용하다가 이렇게 독립된 건물로 쾌적하게 구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전국 보건소 최초로 체력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며 새롭게 마련된 스마트 체력 측정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양 주민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 주민 MC 저는 강민입니다. 개미년 토끼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훌쩍 흘러갔어요. 새해가 되면서 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야겠다 했던 것들, 그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그중에서도 아 나는 다른 거 다 말고 건강 하나만큼 꼭 지켜야겠다 하셨던 분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곳 계양구 보건소에서는요, 우리 구민들의 체력을 측정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운동 처방까지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Let's go! 계양구 보건소 4층 대사 증후군실에 있는 스마트 체력 측정실입니다. 스마트 체력 측정실에서는 체성분 측정을 통한 비만 검사와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체력 진단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의 체력을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체력 등급은 체력 진단과 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나뉘는데요. 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체력 등급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두근두근, 과연 저의 체력 등급은 몇 등급이나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곳에 와보니까요 마치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긴장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만나보실 공간인데 여기서는요 최첨단의 장비로 나의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장비가 있어서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담당자분을 모시고 하나씩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승자분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근무하는 윤은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아직은 쌀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는데 반팔 차림으로 저희를 맞아주시네요. 네, 운동하다 보면 덥거든요. 오늘 네. 제대로 더워지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스마트 체력 측정실이라고 하고요. 개인의 체력 상태에 맞게 운동과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양구 보건소가 전국 최초로 체력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운영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체력 등급제로 좀 나눠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쉽고 재미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좀 체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와서 상담을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처방이 다 다르겠네요? 그럼요. 그럼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성별, 연령별, 체력 수준에 따라서 체력 수준이 좋으면 1등급. 1등급? 네. 네. 그다음 뭐 연령대 평균 정도 해당되시면 2등급, 또 연령대보다도 좀 안 좋으신 분들은 3등급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가고 있습니다. 3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도 있어요? 참가상. 네네. 오케이, 오늘 제가 참가상을 좀 면해보는 걸로 도전해보도록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지금 하나씩 체험해볼까요?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이게 솔직히 1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수치를 유지하는 게 힘들고 생각보다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숨이 아까보다 좀 가팔라졌죠? 좋아. 숨이 좀 차네요. 제가 최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체력 측정을 해봤거든요. 등급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또 다른 검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로 나올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테스트 끝내셨으면 이제 검사실로 이동해가지고 검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중요합니다. 계양구 보건소에서는 스트레스 검사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가 테스트를 통한 문항 검사는 물론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와 말초 혈액순환 검사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도 바로 나오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약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긴장이 되긴 해요. 최근에 스트레스가 좀 쌓이긴 했는데 최고치로 나오진 않겠죠? 일단은 뭐 결과에 따라서 상담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실제로 검사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이게 새로 건물이 들어서갖고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한다 하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아, 네. 일단 건물이 삐까뻔쩍하니까? 네. 아,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어떤 거 측정해보고 싶으세요? 저 몸에 대해서 이제 건강 체크해보려고. 건강 평소에 안 좋으세요? 아니, 안 좋진 않아요. 제가 운동 많이 해갖고. 근데 이제 많이 하니까 이제 내 몸이 얼마나 좋은가 그거.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평균치인지 아닌지 그쵸. 좀 객관적인 지표를 알아보고 싶다. 네네. 아, 제가 실제 검사해봤거든요. 네, 진짜 객관적으로 잘 알려주세요. 이게 1, 2, 3등급으로 나오거든요. 네. 본인은 몇 등급이 나올 거라 예상하세요? 1등급부터. 1등급? 네. 1등급, 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등급 파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몸과 정신에 대한 진단을 마쳤다면 제대로 된 처방을 받아야겠죠? 대사증후군실에서는 나에게 맞는 운동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실도 갖추고 정기적으로 순환 운동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민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결과에 따른 영양과 운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력 검사 등급 나오셨어요. 제발. 저 몇 등급 나왔어요? 3등급. 3등급이 가장 사실 낮은 거라서 등급이 잘 안 좋게 나오셨는데 오늘 검사하신 거에서 좀 유연성이 많이 안 좋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3등급이 나오셨는데 이 유연성을 좋게 하는 운동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옆으로 가서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은 3등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3등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방을 제대로 받아서 네.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처럼 이렇게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저 말고 어르신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순환 운동 교실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순환 운동 교실은 과체중, 그러니까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동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도 높아지게 하는 그런 운동 중이고 그다음에 노인분들 대상으로는 간단하게 뭐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소도구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은 그렇게 순환 운동이랑 뭐 소독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학교나 또 밖에서 공원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이제 검사 결과 나오셨으니까 오늘 한번 운동 배우고 한번 가실 수 있도록 옆으로 가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연성 배우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계양구 보건소에서는 내과 진료와 한방 진료는 물론 물리치료와 임상병리실까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건강.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다양한 의료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계양구 보건소 200% 활용하기. 여러분, 계양 주민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로 와서 저도 체력 측정을 해보고 다양한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지난날에 보건소는 그냥 예방접종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바로 이곳 계양구 보건소에서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건강 하나만큼은 제대로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곳으로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계양 주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순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